선배님께서 신곡을 얘기 안 하고 왜 땡벌을 달라 가냐고.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선배님, 저는 신곡 말고요, 땡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제가 한번 스타가 돼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깨를 탁 두드리면서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강진이에서 잘 모르니까 그동안에 취입했던 거를 다 모아서 사무실 갖다 놓으라 하더라고요. 떨리진 않죠. 떨리죠. 안 되겠는데? 그러고 연락을 안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연락이 딱 와서 얼른 갔죠. 근데 또 깜짝 놀란 것이, 사실 원곡은 좀 짧아서 곡을 조금 더 덧붙여서 만들었다고 들어보려고. 그러면서 기타를 치면 딱 하는데 원곡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래를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또 본인이 노래 한번 불러주시고 그렇게까지 봐주시고 해서 노래가 탄생이 돼서, 그 어머님이 저를 몸을 낳아주셨으면 나훈아 선배님께서는 가수로서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럼 이제 나훈아 선배님께서 부모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아내의 성경지명이 맞지 않았나.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여자 말 들으면, 아내 말 들으면 자다가 떡어다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여자 말 들어서 손해 날게 없어요. 이겨 들어야겠네. 그래서 항상 말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아내분이 보통 분은 아니잖아요. 네. 예, 제가 좀 친분이거든요. 우리 아내분을 형수님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제 아내는 그 희자매 멤버로 들어간 희자매. 막내죠. 막내. 김효선님. 예, 어마어마했습니다. 얼굴에 표시 같은 희자매 하면은 최고의 가수였죠.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게 서구적인 느낌으로 미인입니다. 키도 그래서, 크고. 예, 키 크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는 무명 가수였죠. 예, 예, 예. 집사람은 이제 유명하고. 그때는 이제 무명, 이름이 안 알려진 가수기 때문에 예, 예. 남편 뭐하니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좀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다고. 국민 가수 강진씨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아, 좀 전에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고 했는데 확인을 예, 해보겠습니다. 아내분의 우리 김효선 선배님이 와, 바로 증언이 있으시니까 정말. 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파파군파 씨가 직접. 막걸리 한 잔. 아이고. 네. 아, 안녕하세요. 네. 파파군파예요. 아이고 우리 금파. 아니 지금 강 선배님이 아내 말을 잘 들으면은 네. 자다가도 누워서 이렇게 떡을 얻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제 말 잘 들었대요? 잘 듣는다고 하던데요? 잘 들어요. 네. 제가 말을 안 듣지. 아, 근데 방송에서 보면 이제 남편분하고 네. 성량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그래도 요즘도 이제 먹을 때 강진 선배님이 잔소리 많이 하시나요? 아, 그럼요. 우리는 매일 다퉈요. 뭐 때문에 다투냐면 식생활 때문에. 뭐 이거는 나쁘고 저거는 뭐 칼로리가 어떻고 밤에 먹고 자면 살찌고 뭐 별 잔소리를 다 해요. 근데 그게 거의 식생활 때문에 잔소리예요. 잔소리 많이 하는 우리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뭐냐면 밥도 좀 이렇게 좀 칼로리 재지 말고 먹어야 되는데 살찔까봐 안쓰러운 마음이 좀 많아요. 저는. 근데 우리 누나가 갑자기 사랑이 넘치시네요. 우리 강진 선배님한테. 아니 진짜 그거 좀 약간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잔소리가 아니고 걱정이시네요. 네. 그래도 걱정하시는 거니까. 어제 라면 네. 먹었어요. 네. 그거 분명히 그 기름에 안 튀긴 라면 먹었을걸? 라면 하나를 먹어도. 라면은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 새벽에 먹어도 맛있고. 아, 그럼요. 그래요. 두 분 라면 드세요. 아, 우리 남편에게 이제 강진 선배님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땡벌 떴을 때 항상 입버릇처럼 한 곡만 더 떴으면 좋겠다고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노래를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루어졌잖아요. 막걸리 한 잔, 붓 막 이런 거 다 떴잖아요. 이제 이, 욕심내지 말라고. 욕심내지 말고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한 100살까지만 네. 건강하게 살아야 좋지. 선배님 건강하게.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나중에 봐요. 네. 우리 형수님하고 왜 이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사이요? 좋아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그러면 법적으로 부부니까. 우리 선배님도 피시네요. 살아가야 할또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